전 세계가 경제 상황 악화로 암울한 전망을 보이는 가운데 요즘 핫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가 갑작스레 이런 큰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테슬라가 전기차로 큰 돈을 벌었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 필수 부품인 2차 전지 투자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배터리 시장을 먼저 선점했던 한국 배터리 3사와 배터리 제조사 그리고 핵심 소재 양극재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돈을 쓸어 담기 시작했는데요. 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본격 성장을 예고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1조 클럽에 가입했고 올해는 무려 2조 2,956억 원을 기록함과 더불어 삼성 SDI와 철강에서 2차 전지 개발에 뛰어든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급속도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양극화 물질과 전구체 개발을 제조하는 에코프로는 세 달 만에 300%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저력을 보이며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2차 전지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과거 한국이 반도체로 수출 시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2차 전지 분야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은 2차 전지 시장이 2030년이 되면 463조로 20년 대비 최소 8배 이상 폭발적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2차 전지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전지가 성장 가능성에 대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그 발걸음을 맞추고 있는데요. 지난 3월 6일 과기부에서는 3대 주력 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발표하며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위한 개발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60조 원의 민관 R&D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인데요. 세부적으로 반도체 분야 소자, 설계, 공정 등 45개, 디스플레이는 초실감, 차세대 프리폼, 융복합 기술 확보를 위해 28개, 차세대 전지는 2차 전지와 수소연료 전지, 동위원 소전지 등 27개 분야에 지원해 2차 전지를 포함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투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는 갑자기 가열된 시장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거품이다.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일 뿐 투기에 가깝다 등 비관적인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유가 급등과 반도체 쇼크 사태로 인해 수출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산업이 과열된 만큼 대한민국은 2차 전지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2차 전지는 과도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버블일 뿐 탈출구가 될 수 없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상암동 튜브였습니다.